네. 자, 시즌 개막전 경기 블루원 리조트 PBA 챔피언십 32강전 강승용 강동국이 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세트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4세트는 강승용 선수가 초구 공략합니다. 강동국 선수의 어깨가 좀 식어버린 느낌이 드는데 1세트를 잘 4이닝 만에 가져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쳐놓고 2, 3세트를 아예 거의 뭐 망쳤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네. 너무 저조해요. 그렇죠. 자, 강하게. 네. 네. 강승용 선수가 초구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승윤 선수 이제 두번다 짧게 맞고요. 반면에 강동국 선수는 두번다 길게 초구는 다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볼 때는 사실 뭐한 점에 좀 집중한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뒤로 돌려치기. 나쁘지 않아요. 네. 자, 득점이 정확하죠. 되면 다음 공 포지션이에요. 이거 대량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다시 뒤로 돌려치기 배치. 자, 잘 밀렸죠? 네, 코너 쪽으로 갑니다. 자, 이거 득점되고 다음에 어떻게 서나요?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약간 기울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공에 대한 포지션을 확실하게 만들어내지 못했던 네. 뒤돌리기였습니다. 이제 비껴치기로 가죠. 자, 빨간 볼 비껴치기. 강하게 감각 네.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가만히 굴려서 맞추는 방법, 아니면 지금같이 탄력을 이용해서 좀 강하게 치는 방법. 지금 같은 경우에 탄력을 이용해서 강하게 쳤던 얘기는 안 맞으면 다시 돌아와서 반대쪽에 내 공을 위치하게끔 하는 그런 네. 의도가 깔려 있었던 공이죠. 원뱅크 넣어치기, 오, 대량 좋아요. 득점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김용철 해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량 득점의 발판이 만들어졌고 앞서서 좀 까다로운 배치에서 또 이제 득점을 하면서 연결이 됐어요. 네. 강동 선수가 강승용 선수와의 이제 PBA2에서 첫 대결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지금 위기에 몰려 있고요. 강승용 선수의 지금 4세트 기세가 워낙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PBA에서 장타라고 하면 5점 이상을 그렇죠. 장타로 뽑는데, 강승용 선수가 이제 장타율이 7.4%예요. 네. 자, 그리고 강동구 선수가 좀 높습니다. 8.5%. 등까지 됐더라면 박수가 나올 뻔했는데요. 자, 네. 좋아요. 네. 첫 득점을 강동국 선수가 뱅크샷으로 해결했습니다. 완벽한 넣어치기 형태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앞돌리기 길게, 버쿠션. 자, 좋아요. 정확합니다. 네. 다음 공도 좋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치면서 빨간 공을, 자, 지금 반대쪽 코너에 잘 갖다 놨어요. 자, 확실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직접인지 짧게인지. 짧게. 자, 앞선 세트에서 한번 실수했던 경험이 있었던 네, 공이죠. 네, 그렇죠. 이번에 좋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강승용 선수입니다. 적어도 지금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물론 강승용 선수가 이번 대회 128강, 64강전 경기를 치르면서 에버리지가 아주 썩 좋진 않았는데요. 네. 잘 통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강승용 선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기대 미치지 못하게 강동국 선수가 너무
자, 이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승윤 선수는 이거 해볼 만한데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는 거죠. 직접 봤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절하게 지금 뱅크샷이 아주 잘 들어가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뱅크샷을 칠수 있는 찬스인데. 꺾어놨죠. 네. 강동우 선수도 뭐 3대 0을 4대 3으로 뒤집으면서 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뱅크샷 치지 않고 1점으로 갑니다. 네. 네. 강동우 선수의 또 힘을 한번 믿고 기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지금 강승용 선수 기세가 워낙 좋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만만찮은 상황이에요. 자, 이게 또 득점이 되고 나서 다음 공이 아주 묘하게 섰어요. 네. 자, 득점되고 난 이후에 코너에 지금 볼세 개가 나란히 모여 있는데, 자. 자, 바로 역회전 살짝 주면서 자, 코너로 아주 넘치나요? 키스가 나면 우와. 들어갑니다. 네. 자, 이르면 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느새 지금 매치 포인트예요. 자, 넘치는 줄 알았더니 넘치지 않게 조정을 아주 잘해줬네요. 아니, 좀 어려웠고요. 네. 자, 횡단으로 갑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를 투백으로 뱅크샷으로 좋습니다. 성공. 네. 차근차근 따라갑니다. 아직도 좀갈 길이 먼 강동궁 14대 5. 자, 득점 되면서 다음 공 포지션 또 완벽하게 섰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네. 자, 코너 쪽 공간만 조심하면 돼요. 길게. 네, 자, 길게 보고 공략 성공. 1세트의 그 기세만 좀 살아난다면 지금 상황에서 득점하고 혹시나 만약에 뭐 이번 이닝에 마무리 짓지 못하더라도 좀 강승용 선수를 좀 묶어놓고 이런 전략으로 좀갈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한점 남은 강승용 여유가 있습니다. 세트도 지금 2대 1로 앞서고 있고요. 앞돌리기 길게 봅니다. 네, 지금 이목적구가 꺾여 버렸네요. 네. 네. 물론 예민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목적구도 살짝 레일에서 떨어져서 에러마진이 좀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뒤돌려치기를 칠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조금은 함정이 좀 있었던 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두께만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앞돌리기를 선택하자 했습니다만, 자, 그 공도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자, 더블 쿠션이죠. 네. 하얀 공 비껴치기 형태로 장장 단으로 갑니다. 정확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강승용 선수가 강동궁 선수를 상대로 PBA 투어 이제 첫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세트는 1이닝 7점, 2이닝 7점, 3이닝 1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자, 강승윤 선수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이제 128강, 64강전 때 강승용 선수가 이제 1.4대 에버리지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번 32강전 경기는 상대도 강동궁이었고 지금 뭐 마무리 득점 매치 포인트에서 마무리하는 강승용 선수의 모습인데 경기 내용이 훨씬 좋았죠. 그렇습니다. 강동원 선수가 2세트, 3세트를 너무 힘들게 진행을 시켰고, 그렇죠. 강승용 선수는 지난 시즌에 2차 대회 TS 샴푸 챔피언십에서 8강에 한번 들었던 게 이제 최고 커리어인데, 그렇죠. 이제 커리어 타이를 달성을 했네요.
디펜딩 챔피언 강동구 선수, 지난 시즌 바로 이 개막전 경기에서 다비드 사파타와 명승부 끝에 드라마틱한 역전 우승의 주인공이었는데, 디펜딩 챔피언이 여기서 좀 아쉽게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굉장히 우승하는 꿈을 한번더 꿨을 텐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네, 대회는. 자, 강승용 선수의 불굴의 사나이, 이 강승용 선수의 드라마틱한 도전은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23 시즌 개막전 경주 블루온리조트 PBA 챔피언십 32강전 강승용 선수와 강동국 선수의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김용철의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찬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